태민 군이 방송용이 아닌 개인기가 있어요? 아, 되게 동공지진 이렇게 눈은 흔들리는 걸 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그게 왜 방송용이 아니야? 어떻게 해서? 아,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하다가 눈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. 한번 보세요. 네, 좀 신기하긴 신기해요. 아, 보자, 보자. 우리를 보지 말고 저기 카메라 봐야 되잖아. 카메라 봐주세요. 보네요? 아니. 듣는데? 안 보여. 아, 눈을 좀 해야 돼? 아니, 정면을 보면 안 돼. 정면 보고 안 돼? 제가 이걸 봐야 돼가지고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된다, 된다. 근데요? 아니, 방송이 전혀 수준 거 아니야. 이걸로 다 가리고 앉았는데. 그래서 방송용이 아니야. 그래서 방송용이 아니야. 되는데? 갑자기 왜 한 분 한 분 그냥 눈을 마주치고는 할 수 있어요. 해봐. 눈을. 태연이 보고 가까이 있어야 돼. 태연이 찾아요. 태연이 봐야지 보이겠다. 아니, 가까이 가까이 봐야 되잖아. 이거 보면 가까이 봐야 되는데. 떨렸어 방금. 잠깐 카메라 감독님 봐. 떨렸어. 자 조금만 조금만 더. 자 카메라 감독님 다시 잡으시고. 나도 떨리나 봐봐. 오, 희한하네. 잔 떨림이 있네. 다닥다닥 떨리네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는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좀 왈다게 이렇게 따갔다는 거는 하는데, 이렇게 잔잔한 약간 소확행 같은 이런. 소확행.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. 그렇죠. 눈동자로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요. 아,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. 하는데 입으로 확 나오고. 야, 뭐하지. 이렇게 배도 넣어야지. 대통령 갔다 돌아온 거, 이렇게. 진짜 방송 유행기는 아니네. 태민이가 무대에서 날아다닌다면서요? 뭐 하도 날아다녀가지고 뭐 다리를 그렇게 찢는다는 얘기. 아 옷을 바지를 찢는다는. 그러니까, 아 찢기왕. 찢어요? 옷을 추다가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. 찢어지면 어디? 여기 이렇게. 그럼 웃긴데 그러면? 그죠. 저희 연말 또 이제 무대에서 바지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. 셜록 안무 중에 다리 이렇게 쩍벌 딱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 타이밍 하이라이트에서 리프트가 쫙 올라간 상태에서 팬분들을 위해서 와 이렇게 멋있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쫙 찢어진 거예요. 그것도 센터에서. 그 바지 신경 써야겠다 약간. 여기가 팍 하고 딱 찢어진 게 느껴졌는데 제가 또 다행히 또 색깔이 또 까만 속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메시지 같은 걸 좀 넣으면 안 되나? 자주 준다고 하니까 알지? 스타일로 모르니까 뭐 자주 준다고 하니까 열렸다 참깨 미도는 스스로 찢는다는 얘기가 있어요. 몸이 이제 좋은 이게 많이 하는 이렇게 퍼포먼스잖아. 아, 제가 한 번은 이제 콘서트에서 제가 이제 몸을 진짜 열심히 만들었을 때 그럼 찢어야지 진짜 이게 와 이건 내가 정말 운동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했다 이거 진짜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보여줘 이제 이거는 진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대로 찢었죠 옷을 그래서 오히려 춤보다 찢는 거를 더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이제 옷을 찢으면 그냥 쿨하게 좀 찢어야 멋있고 이제 그걸로 충분한데 형은 표정이랑 이걸 막 입력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시원해야 돼